외우산 한풍 유기시사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인사 부탁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우선 지금 제 옆에 있는 6명 멤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이제 올해 8년 차더라고요. 근데 저도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는 아직 이루고 싶은 게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멋진 가수와 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뷔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정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SM19 형님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현장에서 항상 옆에서 잠도 포기해가면서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항상 고민해주고 열심히 해주는 아주 멋지고 예쁜 우리 스텝 그리고 우리 크루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시즌이 정말 짧게 얘기하면 다른 말 없어도 진짜 여러분만 있으니 진짜 모든 걸 갖고 가겠습니다. Let's go! 저희가 매번 앨범을 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정말 성질 같은 앨범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오히려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NCT 드림은 정말 헝그리 정신에 정말 꽉 차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너무너무 먼데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만 있으면 저희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 NCT 드림의 앞길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na put this in the next one. Don't you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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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사실 데뷔할 때마다도 다들 청소년이 있잖아요. 멤버들과 함께 NCT 드림이라는 팀도 함께 성장을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의 K-POP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들을 써내려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일단 근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되게 일찍 미성년자 때부터 시작을 했고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아직 이룰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꼭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멋진 아티스트가 될 때까지 저희 시즌과 함께 더 많은 기록을 깨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상식 끝나면 멤버들하고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연습실을 갑니다. 오늘 정도는 좀 즐기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많은 NCT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NCT 감사합니다.